자,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은 받아냈지만 이후 발생한 서부 전선 포격 도발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지뢰 도발이 아닌 지뢰 폭발이란 표현을 사용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확성기를 향한 북한의 포격 도발은 합의문에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재발 방지 약속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막 그런 과정에서 이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관계로. 당초 우리 측이 북한의 사과와 함께 도발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했던 걸 감안하면 후퇴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협상 막판에도 강조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빠졌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남측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표현이 재발 방지 약속과 연결된다고 했지만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지뢰 도발과 폭격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대폭 양보한 미봉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지닌 거의 유일한 비대칭 전력인데 너무 섣불리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그동안 외부 정보와 완전히 차단된 휴전선의 북한 병사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쳐 북한의 이번 회담 목표는 오로지 심리전 중단이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